지난 2004년에도 채용 비리로 기아차 관계자를 포함해 130여 명이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. 왜 이렇게 취업 사기 사건이 반복되는지 신민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경찰이 파악 중인 이번 기아차 취업 사기 피해자는 100여 명. 가로챈 금액만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. 취업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기아차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하니까 그런 것들 같은 살짝 이야기해주면서 취업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믿음을 준 것 같아요. 앞서 지난 2004년과 2015년 노조 간부와 직원이 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대규모로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. 기아차는 지난 2004년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 이후 채용 시스템을 각 공장에서 본사 주관으로 전환해 광주 공장 누구도 채용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채용 시스템은 그 다른 데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에요. 저희가 이제 그 채용 사이트 운영해가지고 그 본사에서 모든 과정을 다 관리한다는 게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채용 관련해서는. 기아차 공장이 있는 울산과 광명과는 달리 취업 사기가 유독 광주에서 반복되는 건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아차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아무래도 광주 지방에서 기아차 정도면 다들 가고 싶어. 급여도 높고 안 뽑아서 못까지 뽑아주면 자리라도 하죠. 또다시 발생한 대규모 채용 사기 사건에 기아자동차는 채용의 투명성이 훼손당하지 않을까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기아차는 누구든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일 뿐이라며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